이걸로 음악을 들어주면 이제 그 음악 들으려고 엄청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장만을 하나 했어요. 조그맣죠? 지갑보다도 작아요. 성능이 지금 좋아요. 라인을 들었어요. 아무것도 충전하고 되게 진짜 어렵게 힘들게 오셨습니다. 선생님 일정이 지금 자유휴직이신데도 불구하고 일정이 꽉 차 있어서 오늘만 오셔서 한 분 오셨고요. 그 전에 뭐 인덕공고 수인여정 언급 중에도 계셨더라고요. 네. 공공 자양고 면목고 여러 분 다니셨고 강사님은 돌봄과 치료로서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참여소통 교육 모임에 공부도 맡고 계시고 여러 번역서도 있으시고요. 활동 분야가 너무 많아서 7페이지가 많아서 네, 그것까지 다 소개 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힘들게 오신 선생님께 박수로 인사 환영해. 제가 미리 선생님들께 어떤 점이 어려우신 이렇게 여쭤봤고, 그래서, 네, 그리고 7가지, 여기 7 목차를 보면 7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네, 이 중에서 제일 그, 뭐랄까, 덩어리가 큰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뭐가 그러냐, 학부모와의 학부모 대응이 이제 쉽지가 않아서 이번에 성동 광진교육청에서는 아예 기간제 선생님들을 위한 직무연수를 개설을 했고요. 그 중에 제가 이걸 맡았어요. 학부모 민원 예방. 민원이 사실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포인트예요. 요즘 엄마, 어머니를 워낙 아까시 하셔서 제가 보내주신 거를 케이스별로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선생님들이 여기 바빠서 못 내신 분, 바빠서 아무것도 못 써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고민이 많으시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카톡, 이게 제 아이디구나, ICTSN인데, 지금, 정다희 선생님도 사회교과 단톡방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다 모든 과목이 선생님이 모르시는 과목도 다 있어요. 30개 뭐 무슨 저도 모를 이런 과가 있어? 한 그런 네. 30개 교과방이 있습니다. 선생님 무슨 과목이 있어요? 역사 역사방만 따로 또 있고 사회방도 있고 역사방이 한 400명? 3,400명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 그러니까 거기 뭐 진입 장벽이 없어요. 뭐 문신만 해도 그만이고 뭐 그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이 방들을 2012년에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신규 선생님들 멘토링 해드리려고 만든 건데 신규 우울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신규 세상에서는 신규 선생님들이 복덩어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신규 선생님들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멘토링을 하느라고 과목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소식지를 주었습니다. 오시면 복 받으십니다. 네, 선생님 무슨 과목이세요? 국어요. 국어는 1200명이에요. 1200명이 홍길동정 수업을 하는데 영상이 어제는 예를 들면 홍길동 수업할 때 영상 어떤 영상이 있을까요? 좋을까요? 그러면 그냥 그 1200명의 그 파워라인이 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 채널 위에 7명의 홍길동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다 보여주셨나요? 이런 식의 정보, 정말 깨알 정보를 거기서 선생님 모두 국어, 네, 선생님 중국어, 중국어도 한 20명. 네, 선생님. 네.
원래 윤리과대 지금 교장. 아. 조금 아까 배우시니까. 네. 넘어갈까? 여기 제가 상품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상품을 준비했는데 이거는 어떤 상품이냐면 선생님들 학급 뒷부분을 쓰시라고. 저는 그 학급비를 그 학교 예산으로 나온 거 환경미화 이런 데 안 써요. 1년 동안 아이들 학급 비품으로 쓰게 합니다. 이렇게 보면 뭐 온갖 이런 사물함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어서 하는데 선생님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제가 깨알 팁이 있어. 사실 깨알 팁이 더 중요한 건데 보시면은 애들 학급 10만 원. 원주는 10만 원인가요? 20만 원인가요? 5만 원. 어? 5만 원. 5만 원? 학급비야? 네. 아, 5만 원? 네. 이 젊은 10만 원을 받은 학교에 계속 있었는데 이런 거 애들 저는 교무실에 와서 선생님 A4용지 한 장만 주세요. 이게 참 안쓰러워. 학급비가 10만 원이나 있는데 왜 선생님 만든데 와 부차스럽게 A4용지 한 장, 두 번 한 장 아예 한번 갔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절반 학급 비품이에요. 제가 그런 거 상품 드리려고 오늘 안경 끼는 학생들을 위한 미니 드라이버.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작은 데서 선생님의 그 배려를 느껴. 그리고 필요하면 니네들이 다 사서 써라. 니네 돈이다. 그러니까 대신 이제 꿀팁이 뭐냐면 학기 초에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가 돈을 그래서 제가 그 명목에 그렇게 어긋나지 않게끔 제가 한꺼번에 다 사요. 물건을 제 거로 10만 원을 사고 10만 원을 학교 총무팀장에게 줘요. 그러면 회장, 부회장, 총무팀장이 협의해서 필요한 거를 구입해서 써라. 그럼 여기 요거는 뭐 렌즈 끼는 학생들 또 요거였습니다. 또 애들이 한여름에 선생님 남자애들 깜내들 너무 나요. 그래서 요거 요 뒤에 요거 방향제 애들 땀냄새. 그래서 애들이 아기자기하게 쓰는데 요게 학급 분위기를 띄워줍니다. 또 영어 듣기 시험 평가니까 무슨 사인펜 준비해라 이런 말 필요 없어. 학급비로 한 다수 두 다수 다 해놓으니까 팀장이, 총무팀장이 시험 보는 날은 정기고사 때도 아예 딱 여기다 갖다 이름 쓰고 빌려가세요. 애들이 학급에서 안정감을 불안하지 않게 뭐가 없어서 불안한 게 없어. 필요한 것도 없어. 그리고 이제 수업에 쓰실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상품으로 요거는 이 여름철에 28도 이상인데 최고의 인기 돈이 안 들어 냉동실에 넣어놓고 얼려가지고 책 끝난 애들 나와서 하나씩 과제 하는 학생들 나와서 하나씩 먹어. 그러면 이게 인기가 요거를 뚜껑이 있어. 좀 전에 뚜껑이 없었어요. 위생 관리가 좀 어려웠는데 뚜껑이 있으니까 제가 열심히 잡아줘서 상품도 받아가셔야 골라가시면 돼요. 이런 리프트 드라이버도 있고 여기 또 뭐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손톱깎이 이왕이면 뽀로로 키즈밴드. 근데 요거는 수행평가할 때 애들 역할적할 때 사용하시라고 애들이 눈생각 이렇게 발표할 때 애들 모자이크 처리가 좀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저희가 상품으로 다 드리려고. 이 신기한 물건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잘하셨어. 이거는 애들 교복에 먼지 묻었을 때 유용하고 그냥 요건 구경만 하세요. 제가 역할극 시킬 때 본명 가왕이야. 이거 쓰고서 하도록
이거는 뭐 등등 이렇게. 네, 학교 비품에 관련지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이거 구입할 때 학교 카드로 구입하시나요? 이런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제가 학교 카드로 제가 필요한 걸 그냥 학년 중에 다 사. 개인적으로 쇼핑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필요한 학교 분야에 필요한 걸 제가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사 다. 뭐 수업 분야에 필요한 상품도 있을 수 있고 한 몫에 다 영수증 처리를 해버려요. 행정실에. 그리고 그 돈을 실제 돈은 총무팀장에게 주어서 아이들이 그 돈 10만 원을 가지고 1년 내에 살림하도록 이렇게 한다. 질문 잘 해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기념으로 제가 상품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 어떤 상품이 제일 많아요? 나중에 생각하고. 아, 네. 좋아요. 네. 다음. 이 상품은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천호중학교에 어느 반에 시험감독하러 들어갔더니 이런 미니 피처들이 다 책상에 걸려있어요. 그래서 귀에다 이 네임펜으로 이름도 써있어서 다 했냐고 했더니 뭐 저희는 자기 책상 밑에 자기가 꼴 쓸고 그냥 가요. 주번은 앞에 뒤에 그런 것만 하고 그런데 아이디어가 참 그렇죠? 이것도 거기 가면 다 있어요. 오케이? 천 원입니다. 다음. 여기 비이성적인 부모 대처 방법. 거짓말 잘하는데 흥분해서 욕하고 하는 학생 지도에도 달라야 되는 학생 간 갈등의 결방법 수업 등등 체크하는 학습 동향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적어주신 것 같아요. 네, 퀴즈부터 드릴게요. 카톡방 하나에 초대 가능한 최대 인원은 몇 명이다? 네. 맞추셨어. 검색 능력이 지능이에요. 골라가지고 참고 1318명입니다. 근데 이게 1318명이라는 걸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초대를 했는데 여기서 딱 막혔어. 근데 왜 1318명일까? 1318. 이 사람들이 교사들이 이 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늘려줬어. 근데 거기서 고민하는 거야. 왜냐면 어떤 선생님들한테만 왜 이렇게 인원을 많이 주고 우리는 안 주냐 이렇게 정말로 이거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용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교사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쓰고 있다는 걸 저쪽에서 알고 있습니다. 최고 1인당 최고 인원은 몇 명인가요? 답이 나와가지고 제 카톡 친구가 9,500명입니다. 9,500? 그럼 왜 그렇게 가느냐? 그럼 그 9,500명 중에 직업, 온갖 직업이 다 있겠죠? 그러니까 이 담임교사가 물론 담임이 아니고 교과 직원 한데도 결국 학교 교육의 궁극적인 이 종착지는 결국은 아이들의 진로 교육이죠. 그래서 저는 졸업생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저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냥 평생 가. 지금도 연락 주고받는 학부모도 계시고 졸업생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저는 3월 2일부터 바로 저한테 휴대폰으로 카톡을 보낼 때 첫날부터 머리를 내리라고 머리를 쭉 뜯어요. 어떻게 하냐. 선생님한테 카톡을 보낼 때 메시지를 자기 이름, 장래 희망, 듣기. 세 가지를 써서 보내요. 자기 이름, 장래 희망, 듣기. 세 가지. 근데 첫날부터 담임을 간 사람이 요즘 애들 꿈 없잖아요. 그죠? 요즘 애들 왜 꿈이 있어야 돼 도대체? 우리 엄마가 이 집, 우리 아빠 이 집이 있으면 우리 이 집 다 내 거거든.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별로 그다지
그 아이들에게 진로지도 해주는데 딱 일하는 거예요. 내 카톡 친구 1,000명 넘는다. 1,000명. 500명. 우와, 교장 PD님 내 톡.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손톱까지 늘 쓰고 있습니다. 얘 덕분에 지금 영상을 이렇게 촬영해서 인터넷에 다 올려주고 싶다. 다음. 이동적인 정보 대처 방법. 이렇게 봐. 거의 6,980원인데, 여기에 실은 그때, 중부교육청의 생활지도장님들 연수도 했었고, 또, 또 하나는 직무연수, 그 기간제 선생님들 직무연수를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이것만 가지고도, 이게 2시간인을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다. 그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민원이 안 생길까? 네. 정답이 이렇게 빨리 나왔지? 이거 집회? 네. 어디 가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3월 2일 날 담임 자기소개서예요. 담임 자기소개서 그런 걸 어떻게 저는 이제 우리 아들 군대 갔을 때 우리 애들 군대 남자애들 군대 가면 참 전전긍긍하죠. 가장 두려울 때 걱정될 때가 언제예요? 애 군대 보내서 요즘은 받진 않아요. 그래도 받는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진짜 훈련만 아직 그래도 군대 안 보내셨군요. 혹시 자대 배치 받는 날 자대 배치 받는 날 도대체 어디 우리 아들 전국 임시로 가버린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생활할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저녁 한 7시쯤에 집사람한테 문자가 딱 왔어요. 암흑의 군에를 맡게 된 중대장 암흑의입니다. 제가 앞으로 20개월 동안 지휘관 그 이야기를 안전하게 뭐 이런 내용으로 문자가 옵니다. 그때 그래서 급하면서 여보 나가라 그래서 따라서 치맥을 했다. 그만큼 불안해요. 근데 3월에 학기가 바뀌었을 때 우리 엄마들도 그러지 않을까? 새로 만난 담임은 어떤가? 우리도 사실 우리도 엄마들 두렵지만 더 두려운 건 누구예요? 애들이 제일 두렵겠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두려우신 거죠. 근데 첫날 이런 문자를 중대장님도 받으니까 이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한별도 받지 않을까, 뭐 메라도 받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니까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있으니까 가정통신문이 온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 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평상시에 중대장님이
아이 부모와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으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가 오해를 할 소지가 굉장히 줄어들죠. 왜? 신뢰하기 때문에 중대장. 바로 이 부분인데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좀 써자. 자기 속에서 쓰고 제일 중요한 거는 3월에 뭐니 뭐니 해도 학부모 총회. 학부모 총회 때 학교 운영에 1년간 철학을 학부모 총회 때 물론 그날 그 학교 운영위원도 선출해야 되고 무슨 뭐 학교 폭력 예방 교육도 해야 되고 뭐 안전 교육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누굴 보고 온 거예요? 담임 선생님께서 파워포인트도 젊은 친구들이 똘똘해가지고 그런 걸 다 만들 수가 없다 다 올려놨어. 그거 틀고서 어머님들께 저 학교 운영은 이렇습니다. 1인 1역 뭐 어떻게 하고 학교 생활 평정제 어떻게 하고 주번을 용리하고 쭉 안내를 해드리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효과가 나왔냐면 그날 처음 만남을 그렇게 하면 세월이 가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부모님들이 맥락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애 편 안 들고 담임 편 들더라고요. 심지어는 축구하다가 애들이 그냥 일단 헤딩을 해서 여기 이렇게 봤어. 그래서 이거 CT 촬영까지 했는데 선생님들 방과후에 운동장에서 하다가 다치면 보상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방과후에 지네들끼리 하다가 그래가지고 일과 중에, 그러니까 등교 시간부터 하교 시간까지 그 사이에 일어나는 점심시간에 깨져도 이거 다 보상을 받아요. 방과후에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공식적으로 학교과 축구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습하다 그런 거거든요. 담임으로서 참 민망하죠. 엄마한테 도덕적으로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께서 오히려 별말씀은요. 바쁜 선생님이 폐기되니 심력 기초드려서 제가 더 죄송하죠. 기억해봅니다. 평상시 소통이 얼마나 소중한가. 근데 이런 우려가 있어요. 어디서냐. 어머니 선생님들께서 그러다가 막 집에 대답 취급 때도 없이 전화하고 취급 때도 없이 문자하고 그런 사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소통을 굳이 안 하려고 아무리 장벽을 쳐놔도 그런 분들은 괴롭히게 돼 있어요. 왜? 그분의 우울의 해소법이 있어요. 그런 느닷없이 살다 미친이한테 물릴 수도 있는 거야. 아니, 학부모님을 미친이한테.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어떤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소통을 기피해서는 안 되겠다. 너무 무서워요. 비이성적인 학부모를 어떤 선생님께서 맥락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시험 때예요. 시험 때인데, 시험 보다가 내가 커밍페이퍼 요만한 걸 걸렸어. 국어 선생님한테. 아빠가 오셔서 학교 경실에서 부모 선생님께서 대기 아드님이 수업 시간에 좀 컨닝 페이퍼입니다. 근데 앞을 사 아버님이 그걸 딱 가르치더니 입으로 저는 옆에서 보고 참 사생이 됐어요. 비이성적이죠? 비이성적이죠? 다행히 그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팔을 딱 붙잡아가지고 그 돈을 뺏었는데 지금 평상시 소통하자 이거 소통하자 제가 뭐지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봐. 심지어 여기 모 중학교에서 시험 때 애가
지가 됐어. 그랬더니 이 아빠 학교에서 애가 취업 때 안 왔으면 학부모한테 전화를 했어야지. 그래도 민원을 낼 채 기세네. 근데 이분이 기간제 선생님이 싶던 거야. 그게 민원이 들어가고 이러면 너무 그렇지 않고 가뜩이나 신분이 불안한데 허공을 줬더라. 지금은 시험 때 애들 하면 무조건 전화해야 돼. 그리고 문자로도 남겨야 돼. 시대가 이래요. 무시무시합니다. 이제 저는 제가 이 비성적인 학부모님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그걸 제가 2012년에 서울시 교육청에 학교폭력단 8년 나갔을 때 그런 사례들을 부지기수로 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의 강제전학 시키면 담임한테 우리의 강제전학 시키면 저 자살할 거예요. 헐.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 외국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나를 아마존.com 제가 영어 알아서 아마존.com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difficult parents 어려운 학부모, 까칠한 학부모. 그래서 제가 오른손 세 권 사서 그걸 다 읽어보고 그런데 괜히 나중에 다 읽고 나니까 내 괜히 샀다 싶은 거예요. 민원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님께서 담임을 믿어서 혹은 학교를 믿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영상 주소 제가 다시 좀 이따 궁금하신 점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학생 대처법. 여기 갖고 오시면 있는데 여러 가지 유형, 거짓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애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애가 우울한 상태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악권. 방해 중학교에서 화장실에서 담배 피다가 담배를 피다 이러고 있다가 걸렸어. 그리고 각도가 이렇단 말이야. 그 용인한 씨가 애를 부장님 얘 담배 피는 데려오셨어요. 저 담배 끌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여기 있길래 끌려. 그럼 담배 끄면 이렇게 끄지. 아니 이렇게 끄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뻔한 거짓말들을 해요. 근데 이게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고등 능력이에요. 얘네들이 이 잘못을 인정하려면 뭐가 충분해야 돼? 자존감이 충분해야 돼. 자존감이 약한 애들이 잘못을 인정을 못해요. 왜? 찌질한 애가 되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을 이렇게 막 할 때 우리들이 살피고 해야 되는 거는 이 아이가 굉장히 자존감이 약한 상태라는 걸 파악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를 지도할 때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딱 낚아채서 그때 딱 칭찬해줘야 돼요. 그것밖에 방법 없어요. 왜냐면 얘는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이 나쁘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왜? 자기 합리화거든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 하고 살아. 우리는 선생님 거짓말 하루에 몇 번쯤 하는 것 같아요? 실은 우리도 거짓말하고 살아. 우아한 거짓말일 수도 있고 거짓말 한 번씩 하는 거구나. 막 어디 회식 갔는데 옆에 언니가 와 그래서 한 시간 자기 얘기해. 자기 아들 딸 자랑하고 그럴 때 그 옆에 그냥 들어주고 미련한 거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전화가 왔네? 하고 나가서 그 언니 입 좀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렇다고 뭐 하는 거짓말 안 되겠어요? 우리도 사실은 거짓말하고 살아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고. 가장, 제가 가장 많이 규칙에서 겪은 건 자존감이 낮아. 무섭게 거짓말. 우울한 거예요. 하나에는 그때 야자라는 도서실이 생겨서, 그럴듯한 도서실이 생겨서 저희가 그 자리를 이렇게 애들 배정으로 주는데, 얘는 오지도 않으면서 자기 자리는 항상 있어야 돼. 아마 그리고 출석 부를 때마다 8시쯤에 이제 감독 교사가 출석 부르거든요. 그때 다 몰래 들어와서 자기 자리 확보하려고. 빈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세상을 속이고 살아. 왜? 참 우울한 거.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이 괴로운 거. 하계병 와서 배 아파요. 그 다음에 머리 아프다 그러죠. 깨병. 백계병도 깨병이 그 보건실에 가장 많이 오는 환자가 무슨 병 환자야? 깨병 환자. 깨병 환자죠. 근데 그거를 좀 다르게 볼 이유가 있습니다. 깨병이 마음의 병이라고. 근데 애들이 선생님 오늘 저 마음이 좀 아픈데 좋대요. 그러면 좋대시켜 주겠어요? 나 마음 아프다고 마음 아픈 얘기도 하기도 어렵고 우리 사회에서 그죠? 상담 선생님한테라면 모르지만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 어제 아빠하고 엄마하고 싸워가지고 막 이래가 이런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애들 깨병은 다 거의 부모님 병 아니에요? 오히려 무단 조퇴하지 않도록, 무단 결과하지 않도록, 그런 아이들, 너희들이 선생님한테 허락만 맡으면 선생님이 질병 조퇴해야 된다. 그럼 왜? 바로 열고 닫고, 마음의 병이니까. 그렇대. 보건실 선생님이 아주 빛이 흐르더라고. 그걸 마음의 병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보건 선생님도 상담을 하지 않으시면, 보건실, 애들아. 너무 손님이 많으니까 임금이 더 너무 높아. 네, 다음. 난 월요일이라 좀 제가 좀 줄여서 이렇게 핵심 액기스만 할게요. 흥분해서 욕하고 대드는 학생은 이거는 제가 이 우울증 ADHD 게임 중독을 전부 다 강의를 들었어요. 신선집 소아청소년 전문의로. 근데 뭐였지? 파워포인트가? 아, 수업 중 어느 날 저하고 이제 만난 세월이 오래돼서 형님하고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서대문에서 일산에 근무하니까 서대문에서 만나서 막걸리 한잔 하는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형님 교사연수 가서 꼭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애들이 학교에서 아빠하고 갈등이 막 있어서 울어왔어. 그런데 남자 선생님이 누구처럼? 바로 자기 아빠처럼 말이죠. 이럴 때 애들이 탁 걸어. 겨우 참아가지고 겨우 학교까지 왔는데 다음 대가 아빠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그때 뚜껑이 확 열려서 눈이 뒤집혀요. 그래서 선생님 목을 조르기 시작한다. 선생님이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이 우리는 지금 엄청난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하지만 실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실수했어. 누구를 다 누구처럼 얘기했어? 아빠처럼 얘기했어. 여선생님의 공격을 당해. 야이씨! 욕이 나와. 왜? 어느 순간에 여선생님이 누구처럼? 엄마처럼. 그래서 이게 막 사건이 터져서 결국 이 아이를 데리고 학부모가 신경정신과까지 와.
그래서 전혀 뭐 교권 침해가 돼서 전학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져. 안 돼. 그리고 여기 손님들 애들 깨우실 때 대한민국은 졸지 않는다. 잔다. 그죠? 애들? 이거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자, 애들, 손님 애들 깨우시나요? 손님, 네, 수업 시간에 제일 작은 애들. 어떻게 깨우시나요? 흔들리시나요? 저는 뽀로로 지인공이라는 게 있어. 오로지 공부를 이렇게 옆에 소리를 들려줘 이렇게. 왜냐? 교권 침해 사안 내기 1위가 조는 아이 건드려서 신발 소리야. 웃김이야. 근데 왜 그럼 내가 신발했냐? 여기가 교실인지 침인지 독서실인지 구별이 안 돼. 그래서 누군가 건드렸기 때문에 해놓고 보니 거기 선생님이 계셔. 이런 게 난감하다. 이걸 교권 침해 사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애들 건드려. 그리고 놈자 안 붙였잖아. 근데 놈 안 붙였으면 애들 욕한 거 아니야. 이 상황에 대해서 짜증낸 건데 그걸 굳이 그냥 환청처럼 해. 너 나한테 욕했다고. 그러면 애가 손님한테 욕한 거 아닌데요? 걔는 손님한테 욕한 거 아니야. 애들 깨울게요. 조심해. 저 우리 딸 깨울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깨웠어요. 그렇죠. 얘도 이제 월드컵을 느끼는 아이라서 기분 좋게 하다 감히 어디 들어가서 일어나!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또 그러면 무의식 중에라도 기분 좋게 깨우시고 제가 우리 아이가 머리에 잠을 좀 봤는데 주도가 볼 때 딸인데 왜 눈을 잠그잖아요. 네. 엄마는 탁 하면 애가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 애가 탁 올라가는데 눈 차고 있지 엄마는 이러고 저는 이제 누구야 기타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다 됐어요 이러면 그래 너고 싶으면 또 얘기하면 애가 오빠 나오면서 이렇게 또 그렇지 네. 애들 그 기분 좋게 뽀로로 지고 뽀로롱 이러면 그걸 쳐다보는 애가 얼굴이 세상에 뽀로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있죠. 얼굴 안면에 히테리. 네 그래서 아 이거를 애들이 욱 하고 덤벼들 때 이걸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순간 착각이다. 순간 착각. 거기에 이 원인 제공이 누구야? 엄마, 아빠, 선생님의 합작품이야. 엄마처럼 얘기하지 말자. 아빠처럼 얘기하지 말자. 어른스럽게 얘기하자. 다음. 지도에도 달라지지 않는 학생. 요 의견 주신 사람이 좀 사례를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지구에도 달라진다. 누가 하셨을까요? 지구에도 달라지지 않는 애들이 오는 마음이. 어떤 때는, 이 지금의 그 우울증, 청소년 우울증의 가장 심한 단계를 뭐라면 기분 부전증이라고 해요. 기분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다가온 그동안 누적된 그 불행들이 슬퍼서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최근 그 아이가 2년 정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못 일어납니다. 진짜로. 그런 애들은 또 선생님이 다가가면 도망가요. 왜? 왜 선생님이 다가가면 도망갈까? 걔네들도 다 방어 기제가 있어. 또 저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나에게 상처 주고 떠나갈까 봐.
그런 애들이 선생님의 손길을 걷고 그래서 늘 거리를 하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가가서 조금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담임 맡은 1년 안에 애가 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 미도가 제일 좋아요. 내 미도. 내 미도. 내 미도. 뒤에 그 모습. 그 아이가 겪은 그 슬픔의 켜가 너무 두툼해서 안 열릴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자, 근데 저에게도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ADHD라고. 그분은 딱 3월 첫날 교실에 들어갔더니 봉두 난발을 하고 귀는 이만큼 뚫어졌어. 동전, 저기 10원짜리 동전 이 귀걸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긴 물이 질질하고 교실에 들어갔는데 조회도 안 하는데 벌써 주무시고 계신 거야. 특이한 애가 왔구나. 그럴 때 교사 어떻게 해야 돼? 내비도 그게 마음속으로 열을 받을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셔야 돼. 내비도 지혜로 노래 부르면 가슴이 차고. 그런데 이 아이의 학부모 총회였는데 다른 분 다 엄마가 오셨는데 이분 얘만 아빠가 오신 거예요. 아빠가 솔직 토크, 직구를 날리는데 얘는 어릴 때 3살 유치원 보낼 때 다른 애들 다 선생님 옆에 내가 데리러 가면 다른 애들은 선생님 곁에 있는데 얘는 미끄럼틀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 솔직 토크. 너 거의 ADHD. 내가 강의를 들었으니까. 자, ADHD 환자야, 환자. 어느 정도냐? 내가 이제 4교시 좀 하시고, 허리 아프면 점심 드시고 나가셔요, 허리 아프면. 그 땡땡 친아이들이 선생님 전화 받았거든. 안 받죠? 얘는 꼭 받아. 정상이 아닌 거야. 근데 믿어. 이 아이가 근데, 5월인가? 어느 날 제 수업 시간에 5월인가? 볼펜 들고 거죠. 이렇게. 근데 이 장면이 너무 낯선 거예요. 이 아이와 볼펜이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 얘는 아무것도 안 돼. 아주. 근데 볼펜을 들고 자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확 웃음이 터졌어. 얘들아, 아무개가 볼펜 들고 간다. 그럼 이 말을 들이. 우와! 애들이 막 뒤집어졌어. 이 아이가 볼펜을 들고 자면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하루 책상을 두드리고 너무 깜짝 놀라. 어느 정도냐면 애가 교실에 있는 걸 모르고 이동 속에 가버려 애들이. 뭘로 인간이라고 인지를 못하는 거야. 그냥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해하신 거야. 그런데 그 옆에 물론 그 옆에 멘토를 앉혀놨죠. 그 아이를 배려할 만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관찰 일찍 쓰는 아이. 관찰 일찍은 간단해요. 1, 2, 3교시 주무신, 4, 5, 6교시 나가신. 4교시 등교하신, 7교시, 6교시 나가신. 그렇게 써주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학생하고 걔 둘이 이렇게 이 녀석이 얘를 이렇게 러브콜을 했어요. 관심 가져주면 내가 생깁니다. 근데 그 여자는 무척 당황하더라고요. 그날 그 옆에 멘토를 앉힌 애가 걔한테 싹 담임선생님이 너 볼펜 들고 잔다고 칭찬하셨어. 사실 칭찬한 거 아니거든. 다만 놀랐을 뿐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그렇게 벌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내가 우리 반 애들이 1번부터 다 뜯어버려.
왜 뜯어봤을까요? 저는 알지. 얘가 아 우리 반에 이런 애들이 있었구나. 그냥 처음 한 거예요. 우리 반에. 그리고 신기한 거야. 그날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듣지 않고.